웬일이십니까?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요. 규철 씨 돈은 제가 평생이 걸려도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. 내 딸들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대개 아들 상처받는 건 안 된다는 말이네요.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우리 아들 찾아가서 협박을 하거나 망신을 준다거나 제발 그런 일만은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.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약속대로 돈이나 갚으세요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아줌마! 죄송해요, 규철 씨.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. 네, 사모님! 아니, 다저녁 때 방 안에 틀어박혀서 뭐해요? 아줌마 요즘 왜 그래요? 꼭 넋 빠진 사람 마냥 일도 엉망으로 하고. 어? 이것 봐. 아, 왜 또 그러고 서 있어? 밥 안 해요? 아, 네. 아, 진짜 이상하네. 근데 여보,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. 탄산수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좀 썼더니만 땅 주인 할망구가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야. 에이. 자네가 회사에서 신경 좀 더 써드려. 아, 참 그리고 요즘 아이 문제로 애가 잔뜩 예민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지한테도 좀 더 잘해주고. 김서방 자네가 우리 수지 보듬어 줘야지 뭐 어째. 네, 알겠습니다.